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33살 회사원 뿅뿅뿅입니다. 회사에 좋아하는 직원이 생겨서 근데 다행인 게 같은 부서예요. 서로 아이디어도 제공해야 되는 사이고 그래서 더 부쩍 친해졌어요. 근데 저번 날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. 제가 술 한번 살게요. 감사해서요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싸 이때다 하고 바로 문자로 약속을 잡았죠. 그렇게 술도 같이 마시고 회사 이야기도 하고 상사도 까고 이 여자랑 무척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. 아 우선 웃는 게 예뻤어요. 너무 그렇게 전 마음 먹었죠. 천천히 다가가자. 가능성이 보인다. 2, 3개월이 지나고 우리 사겨요.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. 그러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틀 뒤 저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. 사귀기 전에 저희 여친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. 저 스킨십이 좀 저는 둔하고요. 좀 무서움이 있다고 해야 될까? 그땐 뭐 점수를 받아야 하니까 이해한다.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. 근데 그로부터 계속 하려도 스킨십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딱 스킨십을 할 때가 생겼었어요. 집 앞에서 잘 가요 하면서 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여친이 뒤로 살짝 물러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무안해가지고 이러면서 오늘은 아닌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갔죠.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.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아 춥죠 하고 자연스레 잡으려고 하면 아 전 괜찮아요 안 추워요 하고 안 잡고 아 저는 저번 날에 머리에 뭐가 묻었길래 떼어주려고 가까이 갔더니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. 아 이거 좀 문제 있죠. 저도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했는데 아 전혀요. 오히려 더 철벽 치는 느낌이었다니까요. 아니 그전에 스킨십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 전혀 몰랐어요. 이러다가 저 진짜 막 6개월 돼서도 아니 6개월이 뭐야 2, 3개월 돼서도 막 아예 막 3, 4개월 막 5개월 막 돼서도 아무것도 못해보는 거 아닐까 걱정됩니다. 아 물론 전 기다려줄 수 있죠. 근데 이게 계속 장시간이 되면은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이걸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. 자연스럽게 놀라지 않게 할 수 있는 스킨십 뭐 없을까요? 뭐 앉는 거는 아니더라도 뭐 손이라도 살짝 잡을 수 있게 디아님 도와주세요.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이분의 사연의 제목은 스킨십을 못하게 하는 여자였습니다. 팝콘을 드시라고 되어 있고 핸드크림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분한테 어쨌든 되게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메일로 확인을 했을 때 상처는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라고 이분이 분명히 잊혀질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 같거든요. 지금 봤을 때 그쵸? 중간중간에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냥 시간 얘기 줄기 하고 딱 손잡으면 그때도 또 이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갔으면 와 이거 예쁘다 그럼 뒤에 살짝 뭐가 예뻐요? 살짝의 그 스킨십 있잖아요. 살짝 스치는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걸 자주 해주시거나 막 아니 막 나한테 다가오지 마!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안아주려고 하거나 손을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아, 이 사람이 나를 스킨십 하려고 하나 보다. 이게 딱 인식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. 티나지 않게. 뭔가 나 이제 안아야지. 나 이제 손잡아야지. 이런 타이밍이 아니라 약간 살짝 그냥. 그러면 그 여자도 어쨌든 사귀는 건데 어떻게 스킨십을 안 하면서 사귀겠냐고. 그 말이 안 돼. 그 여자도 오케이 저 사귈게요 했는데 스킨십을 바라지 않고 사귀는 그것도 문제인 거니까 분명히 그 여자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. 솔직히.
말은 안 했겠지만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. 서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